아줌마. 예. 내 약혼녀 좀 되줘요. 뭐라고요? 내 약혼녀 좀 되어달라고요. 몰래카메라구나. 어? 방송국에서 나왔죠? 어디야? 어? 어디다 뒀어? 카메라 여기 있나? 여기 있나? 그만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농담 아니고 진심이에요. 이봐요. 나 아줌마야. 어? 결혼했어. 애도 있어. 나한테 반했어?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좀 진지해질 수 없어요? 매사 하는 일마다 다 그래요? 참. 아, 진지한 소리를 해야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 아니야. 아, 말이 돼요? 지금 그 모시기가 되라고 하는 게? 그러게 왜 남의 옷을 함부로 입고 다녀요? 참, 사람 시사 빤스네, 어? 아, 다 끝난 얘기는 왜 또 꺼내는데? 하긴, 있는 놈들이 더해. 내가 아주 그 파출소부터 알아봤어. 하여간 일이 좀 그렇게 됐어요. 아줌마가 그 옷 입고 나간 바람에 일이 좀 복잡해졌다고요. 아줌마 때문에 지금 나도 아주 곤란한 처지예요. 나라고 이런 얘기 하고 싶어 하겠어요. 나 참. 아니 대체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소린데? 그러니까요. 나한테 약혼녀가... 아, 좋아요. 처음서부터 앞뒤 정황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줌마가 입고 나간 그 옷이 사실은 내 약혼녀 옷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난 약혼녀랑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나더러 책임지라는 거야? 그 웃긴 년이네, 어? 아니, 자기 옷 딴 사람이 한번 입었다고 헤어져? 아주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둘 다 똑같네. 그 좀 말 좀 합시다. 아, 어떻게 사람이 한마디라면 2마디, 3마디, 10마디 끝이 없어요. 아우, 내가 답답하니까 그렇죠. 우물우물, 쭈물쭈물. 아, 할 얘기 있으면 남자답게 시원시원하게 말을 하든가. 아, 그래. 자, 얘기해봐. 내 지금부터 1분 동안 저 입에다 자물통 채우고 있을 테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우, 속 터져. 약혼녀가 내 옷 입어서 찢어졌다며? 아, 아니다. 아니, 내가 약혼녀 옷 입어서 둘이 헤어졌다며. 좋아요. 처음서부터 다시 정리하죠. 워낙에 정신을 빼놓으니까. 아니, 암튼 결론은 그래요. 아줌마가 헤어진 내 약혼녀가 돼줘야겠어요. 아줌마가 그 옷 입고 나간 바람에 사람들이 아줌마를 내 약혼녀로 착각했고요. 난 지금 약혼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잠시만 그 여자가 돼달라고 부탁드리러 온 거예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걱정 말아요. 공짜로 해달라는 소리 아니니까. 뭐? 돈 드릴게요. 아줌마가 내 약혼녀 해주면 아줌마 좋아하는 돈 드릴게요. 얼마면 돼요? 얼마면 내 약혼녀 해줄래요? 너 아주 바닥이구나? 야, 니 눈에는 돈이면 세상이 다 되는 걸로 보이니? 내가 시장바닥에서 일하니까 몸 함부로 굴리는 여자로 봤어? 할지 못할 지 다 아는 그런 여자로 보였냐고? 나쁜 자식. 내가 미쳐 정말. 아줌마. 야, 너 마다마의 정신 차릴래? 이거 뭔가의 새끼야? 진정해요 아줌마. 나 정말 아줌마 어찌해볼 생각 추워도 없거든요. 그럼 뭐야? 너 속셈이 뭐야? 나한테 반했어? 반하고 다니면서 왜 이래? 착각 좀 그만해요 제발. 아줌마 같은 사람이 나한테 여자로 보이는 줄 알아? 내가 돈으로 여자가 사는 그런 저질로 보이냐고. 그래요, 관둡시다.
여기까지 찾아온 내가 바보지. 이봐요, 거기 서. 아, 서란 말 안 들려. 당신 지금까지 한 말 싹 진짜고 진심이야? 그래요. 그럼 내가 뭐 할 짓이 없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이나 하면서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면 저기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어요? 이런 차도 줄 수 있어요? 차 가지고 싶어요? 아, 전 그렇게 진심이면은 나 이 차 줘요. 이거 주면 생각해볼게. 저 표정 봐라, 저. 아유, 차 주기 아깝다 이거지? 그러면서 무슨. 아, 쉰소리 집어치우고 집에 가서 발 닦고 낮잠이나 주무셔. 나 장사하러 갈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어? 잠깐만. 그러면 차를 사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차를 달라는 소린가? 아, 왜? 새 차도 아니고 타던 차를? 그럼 그렇지. 그 차를 줄 리가 있겠어? 벼룩 찍는 거니까 천만 원은 좋게 나가더라. 여보세요? 아까 그게 내 차 달라는 소리 맞죠? 그럼 가져가요. 차 줄 테니까 우리 합시다. 네? 나머지 구체적인 얘기 해야 되니까 지금 다시 보죠. 무슨 소리를? 아이, 이봐요. 일이 급해요. 쇳불도 당김에 빼냈다고 말 나온 김에 얘기 끝냅시다. 어디서 볼까요? 내가 글로 갈까요? 뭐야 진짜. 차까지 주겠다니까 진짜 더 이상하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지금 뭐 하자는 꿍꿍이에요? 아이, 나 더 이상 당신 진짜 못 믿겠어. 아이, 암튼 난 당신한테 모르니까 전화 끊어. 지나가도 개도 웃을 일이네. 가정 있는 여자한테, 응? 아,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일이야? 응? 나 참, 뭐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종 잡을 수가 없어. 아, 진짜. 사생활 침해에서 미안하다만 어쩌겠니? 다 범죄 수사 차원에서 하는 것뿐이니 나를 탓하지 말고 네 죄를 탓해라. 아, 25만 원, 30만 원. 뭐야, 적금인가? 입항, 출항. 한 달에 한 번씩 배 타고 나갔다 오나? 교과시나 이거 스케줄 한번 빡빡하네. 어디 보자. 11월 6일 영등포 중앙상회. 11월 7일 영등포 나주매. 죄다 우리 시장이잖아. 11월 6일 또또아 분식. 이게 진짜 우리 가게를 완전 표적으로 삼았네. 어? 참. 아. 뭐야? 불법 주차 단속 요원 옥수정? 잡았다, 유년. 언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